여호수아 5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신앙적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전에 우리는 환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느냐 하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기록이 8번이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 또 그들을 위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또한 병나귀를 이용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하라.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도가 8번이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질병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어려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명예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실수가 많습니다. 또한 죄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핑계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위해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따를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하게 되는 환란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에는,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지만은,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환란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란은 참된 환란일 수는 없습니다. 건져는 참된 환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다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고난도 또 환란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하나님은 또 말미암아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공연한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허둥대고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과 의견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환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환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공연하게 근심 걱정하고 다른 곳에서 어떤 해결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어떤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형편에서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뭘 구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어떻게 구하랍니까? 구하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어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도 우리가 주의 종을 찾아야 되죠.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청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하지 못하나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방법을 간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을 찾으라는 거지요. 또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징계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때에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 기분이 나빠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결이 우선입니다. 어떤 구하는 일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해결하면 기도가 따르는 겁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에는 너의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나기를 위하여 죄를 서로 구하라. 어떤 죄든지가 있으면은 그 죄를 서로 있다 하고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 있는 것을 구하라 해서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고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어떠한 죄를 고백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죄를 감춰두고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놔두고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을 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라. 그리고 또 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죄의 삶을 받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하는 힘, 회개한 사람의 기도가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담백하게 내가 죄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에서 좀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했고 또 비를 먹기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우선적으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말미암아서 견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해 주시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 기간 견디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찾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상당히 어려운 일들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너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역사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모두가 다 관계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인내도 견딘다는 것도 믿음의 교훈이 되고 연단의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견디는 것도 믿음의 교훈이 되고 연단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도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문제를 찾는 것이 가장 성결된 문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지만 내가 주의 윤리를 거기에서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율법을 따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참 위로를 받기 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의 삶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 아들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 피를 흘려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교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동참하는데 우리는 바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은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안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는 화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끝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다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오느냐 하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유일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더욱 견디는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환난의 원인과 또 성격을 또 모든 것을 알 때에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기도하는 일, 회개하는 일, 인내로 견디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해서 신앙을 우리가 성장을 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극복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